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오입니다. 아내들의 주된 외도의 이유를 연령대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대와 40대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 편, 30대 아내들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기를 보내야 할 30대 아내분들이 무슨 이유로 외도를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하는 응원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와 달리 이젠 성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어디에서든 접할 수 있죠. 사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도 여성 잡지 속에는 이미 어마무시하게 적나라한 성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었습니다. 저의 어렸을 적 첫 번째 성교육 교재도 여성 잡지였거든요. 여성중앙이요. 그러니 아내들이 섹스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순백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대개 어둠의 경로로 성교육을 독학한다면 여성들은 그래도 전문가가 쓴 글들을 읽어가며 성에 대한 지식을 쌓았으니 남편들보다 더 바르고 정확한 성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단지 그것을 시침 뚝 떼고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면 성경에만 많은 여자라거나 해픈 여자로 사회에서 취급했으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이 입을 쑥 닫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들이 성에 대해 순진무구한 척 그런 모습을 보여도 실상 아내들도 멋지고 강렬한 섹스를 남편만큼이나 기대합니다. 왜 기대하지 않겠어요? 성적 판타지 면에서도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더 많은 환상을 마음에 품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맞이한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내들의 섹스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남편들은 여자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성적 메커니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전히 남성 중심의 섹스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아내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정이다 보니까 아내의 성적 불만은 차곡차곡 쌓여만 가게 되죠. 그렇다고 이걸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 또한 아내가 결혼 전부터 성경험이 많았던 여자가 아닌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아, 치졸한 놈들. 저도 남자지만 너무 치졸해요. 성에 대해 무지하면서 또 의심은 많아요. 참나. 성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아내 한 명조차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이해 못하겠어요. 그 젊고 예쁜 30대 아내의 성적 욕망조차 풀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남편으로서 너무 무지하고 안일하고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남편들은 정말이지 아내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남편들에서 얘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좀 옆으로 샜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30대의 여자는 인생에 있어 어쩌면 가장 피곤하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사 다니랴, 퇴근하면 그 어린아이를 돌보랴, 밀린 집안일 하랴, 정말이지 저녁이면 피곤죽이 되지만 아이들을 곁에 재워놓고 남편과 맞이할 삶이 기다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혈기왕성할 때이고 안에도 쌓여있는 성적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니까요. 스트레스를 또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남편이란 작자는 오늘도 졸라 뻘짓만 하고 내려옵니다. 아이, 욕먹어도 싸거든요. 성에 대해 모르고 있으면야 아, 섹스란 게 뭐 원래 이렇게 재미없고 남편이 사정하면 끝나는 것보다 하며 살겠지만 우리들의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뻘짓한다는 것을. 아니, 남들은 그 황홀경도 모자라 멀티 황홀경이다. 이 황홀경이 이러네 저러네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신은 그 뼈와 살이 탄다는, 그래서 영혼마저 진공상태가 되어버린다는 황홀경이라는 것을 책에서만 봤어요. 한 번도, 결혼한 이후에 한 번도 몸으로 느껴보지 못한 겁니다. 이거 누구의 잘못입니까? 옆집 401호 아저씨 책임 아니잖아요. 아내는 여러 방식으로 신호를 보냈건만 남편은 지금껏 아내의 감정이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 꼴렸을 때 덤벼들고 그냥 자기만 싸면 내려오기를 반복합니다. 남편분들,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무식하거나. 아내들은 남편과 알콩달콩 재미난 대화를 원하고 그 대화를 이어서 황홀한 섹스를 하고 싶어 하죠.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꼭. 대화 없이 섹스는 섹스도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삐뚤어진 섹스를 합니다. 부부간의 쌍방향 대화여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작하고 끝내는 섹스는 섹스가 아니라 그냥 자신만을 위한 배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극치의 행복감을 느껴볼 수 있다는 황홀감의 경험담은 세상에 차고 넘치는데 아내는 이걸 몸으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죠. 자신은 제대로 된 섹스는커녕 남편의 배설바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억울함에 30대의 아내는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황홀경, 그거 나도 한번 느껴볼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이제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고 곧 누군가를 만나 신세계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황홀경이 더 이상 여성 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고 있음을 몸으로 깨닫게 되면 이 이기적이었던 남편에게 더 이상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남편들은 좆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 영상을 통해 연령대별로 아내의 외도의 주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만들며 이르게 된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 남편들의 외도는 자발적이고 자기 의지대로 본능에 따라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여자를 찾아 놀아나는 것이라면 아내의 외도는 자발적 의지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남편이 몰라주는 성적 불만, 남편의 무관심, 남편과의 불편한 대화 때문에 집 밖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와는 달리 아내의 외도는 남편들이 그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아, 멀리서 아내분들이 치는 박수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많은 남편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댓글을 많이 다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의 심리와 그리고 아내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든 영상이니까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들의 심리를 변호하는 영상들도 많으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여간 우리 아내들을 많이 사랑해 주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